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져간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사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어와 우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짐승 중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물에서 사는 물고기 중에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또는 하늘에 나는 새 중에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저 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생각을 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음식을 아주 가려서 먹고 있죠. 이 음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이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은 가증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증하다고 우리는 보아야 하느냐? 이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왜 주었냐 하면 어제 말씀했던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 너희들의 이 이마에 있는 털을 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애통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털을 미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진노 가운데 놓였을 때 그들이 머리를 밀게 되어질 것을 예언할 수 있는 말씀을 할 때 대머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털을 이마 위로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대머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대머리를 만들고 이 머리를 미는 이것은 어떨 때 그들이 하냐면 공고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어떤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될 때 머리를 미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통하며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진로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할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한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가증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서 토아이바라는 단어예요. 토아이바. 이 가증하다고 하는 이 토아이바라는 단어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우상들을 향해서도 쓰이고 또한 다른 민족과 함께 이렇게 통합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족속과 결혼하는 이러한 mixed marriage 그러한 혼합 결혼하는 것들도 의미합니다. 가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음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한 음식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데 놨던 음식, 제사상에 놨던 음식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사상에 놨던 음식도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을 때 우상에게 놨던 음식이 고기였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만 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올려놓은 음식과 그 음료수를 마시지 않게 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음식으로도 표현되어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 음식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 떡에 섞인 누룩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기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것이었구나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훈을 주의하라 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누룩이 섞인 교훈은 바로 율법주의의 교훈을 말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교훈은 어떤 선한 행실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교훈을 말하고 있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권위주의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권세에 눌려서 굴복되어지는 그런 권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교훈을 말한다. 이와 같은 참 복음이 아닌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부정한 음식이다라는 거야. 너희들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4장 말씀에서 주는 이 가증하지 않은 것과 가증한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9편 12절을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짐승은 그냥 육으로 태어났다 육으로 죽는 것이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이라고 말한 여기서 사람은 바로 짐승같이 사는 육적인 사람을 말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은 그냥 짐승이 태어나서 육체에 먹을 것 땅의 음식만을 구하다가 죽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뭔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속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존귀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처럼 결국은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육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불러서 나의 기업이 되게 하고 나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먹게 한 것만 먹으라 즉 말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대로만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음식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먹는다라는 이야기 이제 먹지 말라 할 때 먹는다라는 단어가
하이라는 단어예요. 원어에서 이 하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먹다라는 뜻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다,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너희가 그 가증한 것을 먹일 때는 너희들은 그 가증한 것과 완전히 하나로 사로잡혀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죄의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버린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에게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에게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짝해버린다는 거,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과 합하여지면,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서 그것을 먹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도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먹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방족속과 결혼을 한다면 너희는 이방족속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그들이 자녀를 낳으니 네피림이 낳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그것을 취한다면, 먹는다면,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것과 함께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어진다면 너희는 네피림을 낳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너희가 어길 시에는 그 가증한 것을 먹는 게 되기 때문에 정녕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것을 안 먹을 때에는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는 걸,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값인 사망이 들어와서 영원히 죽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이 가증한 것들은 먹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만약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예요. 같이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런 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나, 만약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은 갈라지지 않았으면 먹지 말라. 또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면 그것도 부정하니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쪽발도 되어지고 새김질도 하는 걸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된 건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쪽발이 된 것과 새김질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것만 살펴보겠어요. 이 쪽발이라고 되어진 단어는 파레스라고 원어에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갈라지다라는 의미만 되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쪼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나누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파레스라고 말하는 그 쪽발의 의미는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나눠주는 이런 의미로 되어진 브레이크가 아니고 그냥 쪼개서 나누는, 분리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쪽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이 나누는 역사를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리시키시고 나타내셨어요. 생명과 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눈 쪽발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나눈 쪽발은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생명과 사망을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정결한 음식, 양식이 되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그 참 양식은 가증하지 않은 건 거예요. 그것이 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뉘어지게 될 때 이 복음을 받는 사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전부 그 심령 안에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고 빛이 들어감으로 빛과 어둠이 쪼개지고 나눠지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 이끌으시니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에서 나뉘어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리시켜 나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식, 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배부른 자가 되어져요. 이 배가 부른데 그 말씀을 받은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영혼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모두가 배부른 자가 되어져요. 많은 받은 자도 배부르고 적게 받은 자도 배부르고 그 양식이 배불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다섯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눴는데 작은 만치 5,000명이나 되는 남자와 그 사람들이 다 먹었는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은 개수도 하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 그걸 다 먹었는데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들이 열두 강줄이나 거둬들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배부른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주린 자인 나를 양식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고 집이 없는 나를 그 예수님의 집 안에 들여와서 기업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헐벗은 나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줘서 나로 하여금 참으로 주위에 떨지 아니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죄와 사망에 무서워서 두려워 떨며 숨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걸 말해요. 그러므로 나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어떻게 되어져요? 전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니 쪽발이라는 말, 바라스라는 단어가 distribute, 나누다라는 단어가 된다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전파하다, 나누다.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양식을 내가 받아 먹고 내가 그 쪽이 갈라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쪽발을 가진 자예요. 이런 건 먹으라는 거예요. 쪽발이 되어진 이런 사람들은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하는 것. 새김질을 하는 단어는 원어가 알락.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높임을 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쪽발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 때 이 나누사라는 단어도 똑같은 쪽발의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새김질이라는 단어도 시편 97편 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지다. 모든 땅 위에 지존하시다. Exalt. 지존하신 하나님이 높으시다 할 때도 똑같이 이 새김질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그 offering이라는 단어, 그 제물로 드려진다는 단어가 다 똑같이 이 새김질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김질이라는 이 단어, 알라라는 단어가 아 어떤
제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다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다라는 의미로 드려져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만 받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높임을 받으실 때 누가 높임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신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존귀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속죄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올려지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새김질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김질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들려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극히 존귀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한 분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양식, 그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신 일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이 일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짐승들이 의미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하나 받으시는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로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한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지정을 하세요. 예물을 받는 것도 무슨 예물을 받으실지를 다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정한 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증하지 않다라고, 정결한 음식이라고, 너희가 이거는 먹어도 된다라고 지정한 음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가증하니 먹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물고기들도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느러미와 비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움직이는 게 지느러미죠. 속력을 낼 때. 그래서 이 지느러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비늘은 뭐예요? 그들의 살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이 세워진 갑옷을 말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빛의 갑옷이 되어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거 부정하니 먹지 말래요.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거, 날면 날고 기면 기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이건 뭐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혼합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 그것은 정한 음식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한 건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하고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구별해서 잘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신약에 와서 문제가 생긴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내죠. 그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시장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귀 있는 것과 나는 것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속되고 거짓한 것은 내가 그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안 먹었어요. 근데 왜 나보고 이걸 먹으래요? 나 지금도 이제는 안 먹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15절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을 보자기를 똑같이 세 번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두 번 목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났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베드로를 찾아왔다라는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 아직 세례도 안 줬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니 놀라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물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때 당시는 침례죠. 침례를 행해 줍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을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그에게 남아있어서 율법적으로 가증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먹지 않겠나다 했는데 이 보자기로 보여준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을 말했구나.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속되다 가증하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속되고 가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 이 고기들, 이 물고기들, 이 새들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관계 맺어야 할 사람과 관계 맺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한 자들은 가증한 자가 아니고 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는 관계를 맺고 그들과는 연합하고 그들과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돼지 먹지 말라 그래요. 돼지는 왜 먹지 말라요? 구분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돼지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보면은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씻었다가 무엇을 씻어요? 십자가의 피로 씻었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 이 세상 것으로 다치 더럽히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돼지는 항상 이 먹는 것의 탐욕에 있어서 땅의 것을 구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우리가 5절을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더러운 것에 다시 뒹굴르는 돼지, 그는 비록 굽이 갈라졌어요.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영접을 해서 그 안에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역사도 있고 예수님을 경험을 해서 증인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은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책임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책임지를 하면 뭔 거예요?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거. 이것이 시편 1편 2절에 하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도다. 주의 말씀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려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한 그 사람만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선 종기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진 그런 사람하고는 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하고만 하나가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심령, 심령마다 십자가가 그의 심령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과 함께 먹고 이런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일하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말해요? 에베소서 4장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사람, 그래서 몸이 하나가 된 사람, 그리고 한 소망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나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함께 그 일을 동참하니, 함께 서로 협력하니, 함께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속되고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속되고 가증한 자들과 합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속되고 가증한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되고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바로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요. 그러한 자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을 먹는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느냐. 이 세상이 너무나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처럼 혼돈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혼돈되어져서 하나님도 말하고 예수도 말하고 구원도 말하는데,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속임수가 있어요. 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를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니 부활을 말해요. 부활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이거 문제예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태를 따라 나타났다면, 인간의 씨를 받아 이 땅에 온 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속임수가 아주 교묘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긍정적 사고를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고 너희들 생각을 그렇게 바꿔라. 이거 마치 진짜 복음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를 찾아 올라가 보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또 최면수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론으로부터 나타난 신사가 언덩이더라.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복음 안에 아주 범람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만 듣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준 단 하나의 계명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입니다. 잘 말씀을 배워서 절대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